분실하면 안 돼요. 예, 이수라의 서브입니다. 아, 서브 좋았어요. 리시브 좀 짧았고요. 오른쪽에서 대각선 길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렇게 빈자리를 보고 치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죠. 박세윤 선수 98년생 177cm. 자, 이나연 투입하고요. 다시 최수민 투입하는군요. 네, 다시 전희의 공격수 3명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염혜선과 박세윤을 투입해서 분위기를 바꾸고자 했었던 이정철 감독. 다시 이나연과 최수민이 투입됐고요. 전해쪽에 백목화, 최수민이 포진되어 있고요. 서브는 이나연 선수입니다. 선수는 석점차. 자, 리시브 늘렸습니다. 언더서스로 합니다. 고민지, 인브로커. 고민지. 자, 뒤집기에서 한지연 리베로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백목화의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나이스 디그. 고민지 연타. 다시 한번 갑니다. 이나연은 다시 한번 백목화 선택 토스 안 좋았어요. 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지만 다시 살려냈습니다. 고민지 쪽으로 고민지 차례 성공. 중요한 포인트를 고민지가 만듭니다. 네, 고민지 선수가 신정에 비해 공격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또 브로킹을 아주 잘 이용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 디그가 기가 막혔어요. 노란 선수의 디그가 정말 멋졌습니다. 그렇죠. 노란 선수가 워낙에 수비가 좋기 때문에 예. 지금 리베로는 아니지만 리베로를 할 정도의 예.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노란 선수는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예, 받아냈습니다. 또 디가 됐고요. 재원진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분위기를 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KGC 상공사 완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격이 살아나면서 또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이 기업은행이 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벨구입니다. 그렇죠. 흐름의 싸움. 23-18. 최선화의 서브. 한전의 리시브. 자, 속공을 해봤는데 먹히지 않았고요. 띄워놓습니다. 재현재 스파이크는 연타. 이나연은 띄워놓고 백어택으로 합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한수지. 언더토스로. 재은지. 다시 한번 어택커버. 자, 이번에 반대편을 합니다. 오른쪽에서 대각선. 이나연이 있고요. 언더토스로 띄워놓고 백목화. 다치옷. 드디어 18점에서 탈출. 23-19. 지금 백목화 선수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공격을 빠지면서 상대 코트를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인이 때릴 곳을 미리 빈자리를 확인을 하는 백목화 선수이고요. 그만큼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만큼 예.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을 쳐도 예.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응이 되는. 예. 자, 박상민이 투입됐습니다. 자, 리시브도 안 됐어요. 그리고 재은지가 때립니다. 브로킹 됐는데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셋 포인트. 이게 재은지 선수가 브로커의 손에 다 맞긴 하는데 예. 워낙에 파워가 좋기 때문에 네. 브로커가 다 밀려요. 예. 재은지 선수가 지금 13득점이고요. 공격 정확도가 40%입니다. 오늘도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한수지의 서브. 고혜림 쪽 서브 득점. 2세트의 마지막 포인트는 서브 득점. 2세트는 KGC 인삼공사가 25-19로 따냅니다. 자, 2세트에 확실하게 KGC 인삼공사가 살아났어요. 네, 이소라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켜보려 했는데 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1. 과연 3세트는 어떤 팀이 가져갈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